안녕하세요. 리글입니다. 저는 지금 2024 소공인 기술 경진대회를 보러 코엑스 시올에 왔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경연을 펼칠 예정인데요. 어떠한 아이디어들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보러 가실까요? 2024 소공인 기술 경진대회는 국제첨단 소재 및 융복합 기술대전 행사 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첨단 소재와 융복합 기술 전시를 볼 수가 있었어요. 소공인 기술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전시 부스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 대회는 5대 특화 업종인 기계금속, 수제화, 의료봉제, 인쇄, 주얼리 등 도시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기존 기술의 고도화 및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 대회입니다. 2024 소공인 기술 경진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4개사를 대상으로 박람회 부스 및 대회 참여를 지원하였고요. 7분 발표, 3분 질의응답으로 머리도 하였네. 여기 올라가니까 마음까지 하였네. ACT팀은 스파이더 치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긁어내는 겁니다. 프로푸트라는 문 열림 사고 예방 힌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일어난 후에는 늦습니다. 프로푸트 10분 이내 각종 설치는 물론 고무 파킹, 고정 고리도 필요 없습니다. 수출 실적이 혹시 있었는지 심사위원분들의 핵심을 짚는 질문들도 이어졌어요. 동대문 의류봉제협회에서는 서울 랜드마크 기획상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티셔츠, 에코백, 모자이크, K컬처, 즉 K-POP, K패션, K컬처 말씀하셨잖아요. 제품 차별화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발표. 디에스타에서는 금속 알레르기를 방지할 수 있는 투명 스프레이와 귀걸이 침 커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세일 레이싱은 인체공학적으로 착용하기 편한 수상, 해양 레저에 특화된 생활형 안전 라이프 자켓을 발표했어요. 상상 플러스 협동조합은 태양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전자동 높이 조절 스마트 타프봉을 발표했습니다. 어센티움에서는 2-in-1 커넥트 프리 파스너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2-in-1 커넥트 프리 파스너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암수 구분이 필요 없이 양면이 같은 구조로 1024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패션을 표현하는 모델들의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결합력, 내구성 테스트 하셨는지 하고 두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좀 미세한 차이로 저희가 더 얇고요. 안전 테스트나 그리고 인정력 테스트는 인증받은 기관한테 모두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에어몬에서는 ESG 탄소 중립 학교 조리실 무흉 후드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에이포하우스는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OA 통합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오리온에서는 탁상용 자동 김밥 절단기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제이팟에서는 IT가 접목된 주얼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필덤에서는 반딧불이 조끼라는 의류를 발표했는데요. 반딧불이는 국내 최초로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 의류를 필덤이 준비해봤습니다. QBX에서는 저비용 고효율 고속 조리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통일에서는 레이드 휴먼 터치 자동 제어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심사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 소공인 분들에게 유익할 만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외출을 동행을 함께 합니다. 제가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잘생겨가지고 제가 좀 걸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 오디오 업종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드디어 대망의 시상식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될 수 있는 뜻깊은 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는요, 기술성 뿐만 아니고 시장성, 발표력을 조금 봤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 엄밀하게 평가를 하셔서 순위를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려상 축하드립니다. 오리온, 통일, 주식회사 필덤, ACT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에는 디에스타, 파인, 에이포하우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 큰 박수로 최우수상, 어센티움, 세일 레이싱 축하드립니다. 영예의 대상은요, 에어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네, 에어몬 대상 축하드립니다. 모두 큰 박수. 자, 여기 가고 있죠. 가시겠습니다. 올 크린티스는 모든 일을 깨끗이 하자는 이런 슬로건 하에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가락에 감는 이런 치실 불편함과 갈고리 형태의 그 치실 기구가 너무 사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이 둘을 합쳐서 컴바인드 된 그런 제품을 만들었고요.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올 크린티스
화이팅! 이 경진대회에 참가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참가는 했고요. 서울시가 최근에 이제 한강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많잖아요. 향후에 저희 관련된 수상이나 해양 관련된 상품들에 대한 소고를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하고 있는 방향하고 맞을 것 같아서 이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이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된 제품이고요. 부력 자켓인데 일명 구명조끼라고 하는 아이템들 보면 막 형광 컬러에 딱딱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다운 조끼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네네. 안전을 네. 책임지는 거죠? 네, 이게? 안전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입고 그냥 한강에 그냥 가면 되는 거죠. 항상 집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씩 구비되는 제품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데요? 그냥 네. 일반 옷 입은 네네네. 것 같아요. 다운 조끼 같이 지금 입었을 네. 때 딱 좋은. 그래도 한강에 가서 뛰어들고 싶지는 않네요. 아, 그럼요. 뛰어드는 상황은 네. 극한의 상황인 거죠. 그렇죠. 생활 속의 안전. 세일 레이싱 화이팅! 여기는 어떤 업체인가요? 저는 어셈티움이라는 업체의 대표 김나연이고요. 저희는 모듈화를 위한 체결 부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직원이신가요? 아니요, 여기는 저희 협력사인 3D 그래픽스 개발 업체 주식회사 브로커네그입니다. 경진대회에 네. 참가하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조업이 굉장히 힘든 직군인데요. 그 중에서 금속으로 제조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개발을 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SBA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셔가지고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너무 기쁩니다. 대회 받을 줄 몰랐는데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 발표할 때 쓰신 이 3D 그래픽으로 만든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만들거든요. 저희는 이런 파스너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경량화된 금속재를 활용하고 있고요. 모듈화에 최적화돼서 구분이 없이 체결을 하고 강력한 고정력을 제공합니다. 어센티움 화이팅! 대상 축하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공기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무효 스마트 후드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학교 급식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들을 받고 있는데 특히 근로자들을 위해서 흉이 나오지 않는 후드를 개발하여서 출품하게 됐습니다. 무효 스마트 후드는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나쁜 공기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많은 유증기, 수증기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해서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진 공기를 이용해서 그 공기를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재사용을 하여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큰 기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참가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한국에도 이제 막 시작한 환경에 대표하는 유니콘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였고 서울 메트로 시티에 걸맞는 유니콘 환경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이렇게 2024 소공인 기술 경진 대회를 감상을 했습니다. 5대 특허 업종 소공인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소공인분들이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욱더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